사람도 해줬죠.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고, 또 이제 우리 한예프식 가족들도 다 반대했었고. 그냥 딱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남북이 전쟁 나가지고 남북이 갈라졌다. 사람들이 진짜 못 산다. 옛날에 엄청 가난하고 건물이 세멘트는 안 되고 나무로 집을 짓는다. 그래서 아버지도 엄청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 가난한 나라에 왜 가냐고 막.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요? 이유가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한국 드라마가 네. 거기 유행했었어요. 어떤 드라마 유행했습니까? 대장금. 잠깐만요. 그러면 대장금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복 입고 막 이렇게 다닌 줄 알았어요. 그럼 역사 드라마인데 뭔 소리야.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경찰도 없이 차도 없이 말 타고 가고. 아니 말이 돼 그게. 여봐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이 대단한 나라인데 막 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당장 이메일 보냈어. 야 너희들 한국은 다른 나라야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삼성의 대한민국 거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TV에서 다 봤는데 말 타고 다니고야. 엄마. 예쁜 엄마를 찍으러 왔대. 아, 2층에 사시는구나. 아, 한 건물에서. 놀라지 마세요. 네. 와. 아, 60대 미쳐. 아, 나 60대 너무 예쁜데요, 엄마? 집 사모님까지 입어요. 집 사모님. 맞아요, 예뻐요. 엄마 이거 입어요. 추워 오늘. 이거는 봄, 가을에 이거 입고 입으면 아 목도리 해야 돼요. 이거 민코 목도리 사서. 아 이렇게 가면 와 멋있어요. 오늘 어디 좋은 데 가나 봐요. 네 엄마, 오늘 어디 가지 우리 오늘 장흥 간다며? 네 장흥 가요. 옛날에 엄마랑 여기 이렇게 카페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요. 또 엄마가 그래도. 좋아하세요. 나 훌라후프를 잘하거든요. 나 이거 입고 그, 고수는 그런 거 입고 해. 일로 와 여기. 아니 훌라후프. 그렇지. 이야. 아 귀여우시다. 잘하세요. 노인애들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할 거냐고 막 몇 시간 돌렸더니 잘 돌아가더라. 엄마 가요. 장은 꽤 먼데? 몇 분 거리예요? 한 차로 40분 정도. 아, 날도 좋고 좋다. 너무 좋아요. 엄마 저기 코다리집 기억나? 김창 그래, 코다리. 그래 옆고다리 먹었잖아. 그거 엄청 맛있게 먹었어. 옆고다리 김창 코다리. 엄마 송추에 그때 여름에 우리 계곡에 왔었잖아. 한이프랑 나랑 엄마랑. 그래서 거기서 엄마 누워있다가 벌에 쏘인 거 기억나? 발가락에? 발가락에 벌, 네. 벌새가자 하루 종일 죽는 줄. 엄청 아팠어. 그쪽으로 많이 놀러 가시는구나. 송추나 이쪽으로. 네, 가까워서. 네.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네. 나는 야. 엄마 좋아하니까. 엄마 여기 골라요. 이거 검은 깨 빵이야, 뭐야? 녹전가? 응? 이거 하나 더? 쑥크림, 쑥크림. 쑥크림이에요, 쑥이에요, 엄마. 쑥이요? 네. 하나 넣어봐요, 뭐. 엄마, 이거. 아무거나. 이거 맛있어요. 장모님 것만 챙깁니다. 여기는 무슨 샐러드 빵. 여기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강한 블루베리 케이크.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소금빵 제가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없네. 아 많이 안 먹어요. 본인이 불렀어요. 본인은 안 먹는다고 알고 있죠. 그게 남자들의 특성. 엄마 일로 2층 가자 우리. 근데 사위잖아요 지금. 아들이 아니고 엄청 잘 챙기네요 장모님을. 엄마 이거 샐러드 빵. 저 아버지가 계실 때 한국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엄청 신랑 까먹냐고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얘가 그 어디 갔다 오더니 뭔가 한예쁜 데리고 왔다니까. 이상해. 엄마 처음에 한예쁜 반대했잖아. 처음에 결혼 아니, 반대했잖아. 아니 시골사람 같이 하고 왔잖아. 그저 거기 옷을 해서 입고. 멋진데 왜.
멋진데 왜? 어? 네. 서로가 서로를 다 시골 출신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예의를... 나무로 지은 집에서 살고. 예의를 갖추고 온 거긴 한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입는 옷을 입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보니까 되게 저 이상하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아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사람이. 저기 올라가니까 한 사람. 우와. 아, 저 정도면 거의 뭐 친아들입니다. 너무 좋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 엄마 웬만하면 손잡는 거 싫어하는데 어때 한이프 손은 진짜 잘 잡네요. 신기해. 질투는 하겠어요. 아 제가 질투를 안 하는데 우리 엄마가 질투하시더라고요. 아 안 잡아주면 신랑이 너무 저한테 잘하니까 같이 살 때 질투를 엄청 하셨어요. 어 진짜요? 야, 엄마 여기 가봐. 여치갔잖아 은행잎 떨어져. 그치. 어우 되게 기억을 잘해. 엄마 여기 바닥에 앉았잖아요. 은행잎 떨어졌을 때 여기서 앉아 친구 그랬다. 이야 yeah. 진짜 오늘 기억력이 쌩쌩하네. 하나 둘 셋 이야 우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사진 그냥 아 경도 인지장애. 인지장애에서 인지 초기 치매로. 어머니가 아프시군요. 근데 네. 어머니께서 엄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 초창기에는 아예 사람도 못 만나고 갈 수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그때 이제 많이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후회하지 말자. 엄마 돌아가신다면 후회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안양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붕 이제 오게 됐죠. 지금 스튜디오에 우리 한이프 씨의 장모님이 아. 와 계시다고 해서 네. 네. 빨리 인사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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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이퍼 허정원 장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마예요. 어머니 지금 삼이랑 딸이랑 한 건물에 살고 계시잖아요. 좋은 점 어떤 거 있으세요? 너무 좋아요. 의지가 되고. 아, 의지되고. 한국 사람은 장모님, 장모님 하다니까 엄마, 엄마니까. 네. 한이프야 화투하자. 네. 아 동네 발달은 좋습니다. 한이프 화투하자. 엄마 뭐해요? 어? 미나리뽕? 뭐 하자고? 미나리뽕.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 말했어요. 이거 왜 가르쳐준 거예요? 같이 놀으려고 이래. 명절 때. 명절 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거 하면. 그리고 이게 치매 예방된데 네, 맞아요. 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아, 좋은 거 있다. 오, 좋은 거 가져가야지. 착착 감기는 맛이 없네. 이거 맞지? 그치, 어머니 스냅이 좋네, 스냅이. 스냅이 딱. 쌀로 가져가네, 쌀로 가져가. 30점? 와. 40. 60점? 어? 이거는 10점. 70, 엄마가 이겼네요. 타짜입니다, 타짜. 어떻게? 얼른이야, 먼저. 오, 제가 좋은 걸 넣었네요. 엄마, 없네. 감사합니다. 없다. 예! 방을 가졌어요. 나 또 주지 마, 이때. 똥 쌌어? 뭐야? 싼 거 아니야? 안 쌌어요. 안 쌌어요. 싼 거야. 안 쌌다니까. 안 쌌다니까. 아, 진짜 싼 거라니까. 저걸 먼저 가져가면 안 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나야. 사람이 타짜 이분. 야, 이태원 타짜 앞에서. 잠깐만. 한이프. 네. 지금 사기친 거 아니?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한이프 똥 먹고 지금 똥 뒤집었는데 똥 나왔어요. 한이프. 우리 그런 거 잘 몰라요. 이야, 이 타짜인데? 오, 20짜리 이렇게 가져왔어요. 한번 쐈어. 다 쐈어요.
그걸 좀 왜 가져가지? 왜 가져가? 왜 가져가? 아니잖아. 왜 가져가? 7이랑 왜 가져가 저거를? 한이프. 막 가져가네? 실지도 모르겠다. 아 엄마 저녁 약을 안 먹었네. 지금 드셔야 돼요. 제가 자루 들어가면서 먹는 거야. 이건 뭐예요? 난혈압, 저녁에 먹는 약이에요. 심장. 이렇게 약을 붙이고 만약에 안 먹는 날이면 그게 다 티가 나니까 그래서 본인도 보면서 아 먹었다 안 먹었다. 야 이건 아이디어네. 네 이건 빨리 저기를 등록해야 돼. 특가를. 잘하셨다 그거. 약을 붙여놓으니까 저희도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언제 붙여? 얘들이 다 붙여주고 가잖아 저거. 저래 해놔야 먹지. 내가 안 그러면 잊어버려. 이제 나이가 85이나 됐는데 얼마 안 되네. 지금도 지금도 소녀잖아요 소녀. 근데 저기 웃으면 좋아집니다. 사람 몸이 좋아져요. 스트레스 없는 게 최고예요. 그 순간 어머니한테 그 기쁨을 주는 거, 그 웃음을 주는 거 저는 되게 뿌듯해요. 네. 10분이라도 엄마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그 모습이 제일 좋아요.